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카카오가 지난주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네. 뭐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나 비슷했는데 자 먼저 카카오가 공매도가 정말 많이 들어왔죠. 너무 많습니다. 네. 최고 종목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이게 카카오로서는 결코 달갑지가 않죠. 지금 진행자가 입고 있는 옷이 또 카카오를 상징하는 그러네요. 색깔이잖아요.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입니다. 6일부터 10일까지 공매도 거래액이 상장 종목 중 공모액 중 상장 종목 중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무려 2,500여억 원 가까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높았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6일 날 또 이 물량 자체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거든요. 네. 3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뭐 규제에다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공매도 자체가 또 늘어나고 있는 것, 여기에다가 물량 자체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현상인데 어느 정도로 공매도가 심각하냐면 공매도 문제가 가열되니까 9일은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난 한 주는 이 카카오 공매도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또 구글 갑질 방지법 아시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카카오나 또 네이버도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만큼 이런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주가가 내려가니까 이 공매도가 더 추가되는 가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카카오가 주가가 지금 상당히 또 부담스럽게 올라가 있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물량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갑질 규제에 대한 여론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지금 외국인까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공매도가 급증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개인 투자자에게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좀 각별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 3주 동안에는 거의 공매도 지금 누적 물량이 삼성전자가 비슷해요. 네. 각별히 좀 신중한 또 관망하고 또 주의 관찰하는 좀 투자 태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공매도가 증가한 원인에는 그 말씀하신 규제가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금소법입니다. 네. 금소법이 이 카카오라고 하는 플랫폼의 강점은 뭐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거의 우리 인구수에 거의 비슷할 정도의 수준에 대부분의... 스마트폰 지금 휴대폰이 공급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카카오 이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는 카톡 다 하잖아요. 뭐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파워가 엄청난데 금융소비자법은 이제는 중소 영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광고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대해 봤는데 이것 자체가 일종의 중개의 형태가 될 때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광고는 광고에 거쳐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카카오 플랫폼 내에서 실제로 선택도 할 수 있고 계약도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실제 설계사와 연결되는 거니까 중개와 다름없다.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라 중개가 되면 또 다른 허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이건 국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법의 이 타격을 철저하게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뭐 최근까지 우리가 뭐 비대면 IT 기업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는 최고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사각지대에서 중소 영세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 이런 여론이 계속 나고 사실 그게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세계 최초 우리가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카카오로도 이건 이 치명타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일시적인 규제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로 갈지 네.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양상으로는 좀 당분간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 정부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이 기업으로 보면은 좀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는 지금 카카오가 얼마만큼이나 이 금융권에 또 저항되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버티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이 부분도 우리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규제가 일시적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카카오만큼이나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참 쉽지 않은 한 주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 예수 물량이 풀렸 네. 이유 때문에 봐야 되겠죠. 지난주 6일 날 이 300만 주 이상의 보유 예수 물량이 풀렸고 이게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일부터 10일까지 사실 한 주 내에 계속 이 물량 자체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기간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14.73%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요인의 가장 큰 것은 일단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 이유가 가장 클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용어상으로 보면 롱숏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롱숏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숏 투자 전략입니다. 이건 일종의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종목들은 팔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낮은 종목들을 이제 사들이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아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무려 지금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223배. 네. 그러니까 다른 4대 금융지주와 비교를 하더라도 너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는 롱숏 투자의 이 전략상으로 보더라도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를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높았다, 평가가 네. 너무 고평가였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음 타자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네. 앞두고 있는데 참 뭐 우여곡절이 좀 많아요. 한 차례 미뤄지기도 했고요. 네. 이제 청약에 좀 빨간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건 일단 이 금소법, 금융소비자법의 직접적인 타격이 뭐 카카오 전반적으로도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카카오페이죠. 네.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큰 경쟁력이 금융, 이 금융 서비스의 이 비교 서비스 제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또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이런 플랫폼상에서 이 금융과 관련된 이 선택을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채널보다도 더 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었거든요. 펀드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광고 이거 광고 아니다 중개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카카오페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넘어요. 그러면 매출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 규제도 지금 여론의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이제 공매도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 매출 위축, 그다음에 규제 강화, 그리고 공매도 또 증가까지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뱅크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또 기업 가치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카카오 이제 공매도와 관련돼서 현황들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도 어떤 종목 살펴볼 수 있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안 그래도 플랫폼 규제라는 큰 악재를 맞은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200 지수로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됐고 낙폭은 더 깊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증권 업계에서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하향 편입되는 종목들은 수급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중형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케미칼입니다. 사업부가 크게 그린케미칼과 라이프사이언스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그린케미칼 사업부에서는 코폴리에스터가 주력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코폴리에스터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두께가 두꺼운 용기를 만들어도 높은 투명성을 갖고 있어서 국내외 화장품 업체와 용기 제조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5월에는 페페트를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을 가진 중국 수혜에 23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10%를 취득한 바 있는데요. 이 중국 수혜로부터 수입한 달량제를 원료로 해서 케미칼 리사이클 코폴리에스터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할 예정입니다. 케미칼 리사이클은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순수한 원료 상태로 되돌려 고분자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화학적 재활용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친환경 제품 비중을 현재의 1% 수준에서 2030년이면 100% 수준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한 성과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더존 비존입니다. 전자금융 서비스와 그룹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PR이 주력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로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인 매출채권 팩토링이 시장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할인해서 사들인 후 기업에게 현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관계금융을 말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이 시장의 초기 단계인데 이 종목이 이 초기 사업자로서 그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 준비한 초기 자금 100억 원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회사 이익률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S1입니다. 국내 보안업계 1위 업체로 삼성과 일본 보안사 세콤의 합작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308개 동에 이르는 오피스와 병원 등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관리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보안 시스템 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대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는 리츠 투자가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기업형 건물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건물 관리 사업의 수혜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배당 성향이 삼성 내 상장사 중에서도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올 한 해도 견조한 실적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코스피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하향 편입된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공매도 이야기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코스피 200 지수와 150 종목으로 이제 좀 한정이 되면서 오히려 또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3일 동안 보니까요, 개인들이 1조 가까이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저가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건지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졌지만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코스피 200도 이제 지수에 또 편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주가로 더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현상이냐 중장기적인 현상이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늘어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 그거는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어느 시기까지 또 저가 매수 시점에 언제 잡느냐 또 손절하는 주가 가격대는 어디로 이제 설정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이 판단을 잘하는 것이 카카오 종목과 관련해서는 더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주가가 하락한 3일 동안 개인은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거든요. 여전히 공매도는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수량으로 내가 보유를 할지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가진다면 언제 들어가서 어느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생각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명쾌히 또 하실 필요가 있고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그런 만큼 뭐 콘텐츠와 관련된 상승 모멘텀이 사실 공매도에 따른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견인의 가능성 또는 이 경쟁력 이게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은 잘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진입을 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결국은 좀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도 중단을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고요. 뭐 일부 관련해서 뭐 철수를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카카오페이 이제 공모를 앞두고 청약에 대한 뭔가 개인들이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축소되면 네. 가치도 좀 축소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포기한다 또는 연기한다 아직 발표는 없는데 연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연기를 연기돼서 올해 내에 할지 아니면 내년 초로 옮겨갈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카카오페이가 중요한 또 핀 이 테크 산업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영향을 또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만큼 핀테크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 투자자분들 경우에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10월 달에 이 상장 자체가 자꾸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이때 기업 관련해서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에 대해서 더 정치권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앞서 이제 진행자께서도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 가입도 이번 달 이제 24일 날은 이제 중단을 하는데 과연 일정대로 진행이 될지 진행되지 않을지가 가장 큰 변수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등장한 변수가 지금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의 지분, 카카오페이죠. 지분 45%를 싱가포르의 알리페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55%를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데 알리페이의 모기업이 중국의 엔트 그룹이에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 지금 빅테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도 이 부분도 카카오페이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매출도 이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도 이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공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청약을 할지 또 보유 예수 물량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이 공모주의 적정 가격은 내가 투자하는 이 수준 내에서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 전반적인 업체 규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때문에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에 투자를 할 때도 반드시 좀 참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